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서다 구약 부분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구약의 네 편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또 지리적인 아주 중요한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서다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방식이냐면 역사와 지리로 성경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강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데가볼리라고 하는 두 지역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우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답을 달라는 질문은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도 좋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기가 혹시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역시 숫자 나오니까 헷갈리죠. 400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400년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역시 글쎄요 이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다 연대적으로 그렇다면 400년 이러면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예언자 세례 요한까지를 일반적으로 400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가 없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예언이 없고 묵시가 있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또 다니엘서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묵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400년을 묵시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묵시시대 그러면 왠지 사람들은 좀 무서워해요. 왠지 모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400년이라고는 여기에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로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하고 헬라 이야기라면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페르시아 그러면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왜 이제 유대인들에게 특히 왜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특히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또 에스라도 돌아와서 학사이면서 서기관이었던 그가 또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줬던 사람인데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시작쯤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에 이 첫 번째 왕이라고 알려져 있던 고레스 왕이 오늘날의 그리스, 우리가 그 시대 용어로 말하면 헬라를 공격을 해요. 요 공격 때부터 많은 이 전쟁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왜 영화 300이라는 영화라든가 또는 마라톤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게 다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스파르타, 아테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인상이 깊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냐? 왜 우리 저 동방의 페르시아한테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해야 돼 이런 반감이 생기고 그들도 나름대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인데 이때에 헬라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름과 비슷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에 태어나서 보통 우리가 33년에 죽었다, 뭐 332년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한 32살, 33살에 일찌감치 운명을 달리했던
아주 동방 제국의 아주 대단한 이름 알려진 그런 왕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요. 주전 336년에 전쟁을 실어서 주전 333년, 332년 이때 페르시아를 다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마저도 이 사람이 멸망을 시켜요.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곳곳마다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에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알렉산드리아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즉 유다 이스라엘 땅 오늘 옛날에 유다 땅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성경에 보통 고센 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의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가 누구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주전 332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드리아는 것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 제가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렉산드리아로 시작을 했냐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죠. 네.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낸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굽이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곳이지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당시 애굽 땅으로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헬레니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이 지중해에 굉장한 문화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 또는 그 당시의 역사 또 사상 이렇게 보려면 우리가 당연히 뭘 이해해야 될까요? 헬레니즘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헬레니즘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아하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다음 장면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평면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냐라 할 때 맥시멈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봐요.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지역에 50만 명 살았다 그러면 요즘은 한 뭐 5천만 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인구가 맥시멈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면 20배가 25배가 더 되는 인구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 문명뿐만 아니라 다음에 헬라 다음에 들어오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모든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주로 어디에서 주도를 했냐라고 할 때 바로 알렉산드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라 로마 문화의 모든 것을 주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천문학을 배우든 간에 그 고대 학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볼 때 그들이 대부분 다 활동했던 지역이 어딜까요? 라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수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또는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기초 실력들을 다 그 당시 어디서 가르쳤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12만 명, 예루살렘보다도 무려 6배가 더 많은 인구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온 유대인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세시대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와 모세시대는 굉장한 연대적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애굽을 쭉 한번 거꾸로 추적을 이제 해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바로 시삭왕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요, 이 사람들보다도 이집트와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 머릿속에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보통 주전 586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요, 바벨론의 제2차 공격이고 1차 공격은 그거보다 먼저 10년 전에 이루어졌었어요. 주전 596년, 7년, 6년 요때인데 이때에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먼저 잡혀가죠. 이때는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였어요.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건데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까? 어떻게 보면 전투 의지를 다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끌어당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눈뜨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야, 니들이 나한테 그래? 성전은 내가 남겨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제2차 공격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데 그때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친 이집트 세력이 이 반란을 주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잡혀갔다, 어떤 사람은 동행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어쨌든 이때 언약궤가 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 학자들에 의해서든 또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든 한 가지 공통되는 건 뭐냐면 아마도 애굽을 통해서 어디론가 언약궤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정도니까 이게 어떤 차이점을 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또 우리가 셋바살 이런 사람이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주전 516년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또는 제2차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자, 이게요.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왜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들이냐면 바로 제2차, 저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애굽에 정착을 했었고 애굽에 쭉 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보다는 애굽에서 어떻게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이야기에서 배경을 갖고 한번 다음 장면을 보면 요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파로스 등대인데요. 무려 높이가 135m나 되는 135m가 되는 정도 되면 멀리서 배 지중해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볼 수 있는 등대였는데 어디까지 비쳤냐면 약 4km. 4km면 요즘도 등대에 밝혀도요. 4km 떨어져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 뭐 있는 항구의 등대보다도 더했다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의 그 파로스 등대는 대단한 등대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나일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면 나일강이 무려 여러분들 길이가 한 5,000km가 넘어요. 한참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엘레판틴이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엘레판틴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됐고 엘레판틴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문서 내용에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서나 여러 가지 기록을 좀 종합 정리해보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래 너희들은 성전 지어 우리는 애굽에다가 성전 짓고 살래. 심지어는 헬라 시대가 됐을 때 알렉산드리아와 그렇게 멀지 않은 레온토폴리스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그곳에서 제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시대 전후를 비롯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다루면서 알렉산드리아를 다룬다 할 때 아하 애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피난 갔던 그 시절에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로마 문화에 노출이 돼 있고 헬라 로마 문화에 깊숙이 연관해서 살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옛날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지금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로 접어올 때인데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외에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살았었던 그 기록들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오는 아피온 반박문이라든가 70인경 성경 그 성경이 바로 기록이 되었을 때 그 성경적 기록을 우리가 남겨준 편지가 바로 아리스테아스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의 소유는 항상 있어 왔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헬라인들과 동등한 특권을 이 도시에서 누리도록 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겨우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또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도 특별히 알렉산더 시대까지 와더라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바로 도서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 50만 권 이상의 책들이 있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문화 그러면 정말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고대 철학 그러면 전부 다 헬라 철학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애굽을 내려가셨다, 또 데가볼리를 가셨다 이런 것을 등장하는 걸 보면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역사적 배경을 찾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을 잠깐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가볼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데가볼리 하면은 뭐가 떠올리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2천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왜 돼지가 있지?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정말 돼지를 많이 먹었다. 돼지 뼈들이 엄청나게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돼지, 헬라 뭐가 관련돼 있지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지역들이 다 데가볼리 지방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데카폴리스라는 말이더라고요.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헬라 도시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헬라 사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으니까 당연히 돼지가 많았던 거죠. 자, 지금 제가 알렉산드리아 대가볼리 간단간단하게 다루지만 예수님 물론 알렉산드리아를 다녀오셨다는 것 때문에 헬라 로마 문화를 특히 헬라 문화를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과 아주 가까운 요단 동편 산지에 대가볼리 지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헬라 문화가 유대인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위에 보면 다메섹이 있고 밑에 빌라델피아가 있는데 빌라델비아가 바로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길이만 해도 거리만 해도 약 200km가 넘는데 다메섹에서부터 빌라델비아까지 이 전체가 다 대가볼리 지방이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 동편에 있는 이 그 대가볼리 지방에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가보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 경로에서 모세도 역시 왕의 대로를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의 대로가 여전히 신약 성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특히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곳곳마다 헬라 도시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시가 다 어디 주변에 있냐면 왕의 대로 주변에 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왕의 대로는 다메섹과 빌라델피아 그리고 저 밑에 요르단에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페트라고 페트라 저 밑에 가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 반도 밑에 바로 인도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이 모든 무역로라고 할 수 있고 또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더라고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 땅 그다음에 이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왕의 대로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됐고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도시들을 만들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렉산더와 대가볼리를 먼저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헬라 문화였다.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면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 문화와 나중에 다루게 될 로마 문화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중해에서 밀려오는 아주 거대한 새로운 문화에 맞닥뜨려 있었었고 이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유대교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놓여 있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알렉산드리아나 대가볼리를 가셨다. 특히 대가볼리는요. 아까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또 대가볼리 지방에 가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을 찾아가셨겠지만 어느 땅으로 가셨냐면 이미 이방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 몸서리치고 가능하다면 멀리 물러서려고 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돼지만 보면 보기만 해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헬라 문화를 멀리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린 시절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이미 헬라 문화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요, 이 마무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과 다르셨구나. 다른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고 유다 땅에 포커스를 뒀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방 세계로 그들이 아무리 유대 문화를 유대 신앙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그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예수님이 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셨던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대가볼리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강의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이야기는 이 헬라 로마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신약성경 이야기, 특별히 공간복음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